자동차 고급 승용차에 보면 엠블럼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역할인 것 같아요. 용이 이제 향로를 입에 딱 물고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그 적어주신 유물들 중에서 제가 조금 관심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백제금동대향로라는 거. 이거 아마 그 제가 이미지 띄우기가 한데 보시면 다 아시는 유물일 것 같아요.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발견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 능사라고 그 네. 부여 쪽에 가면은 그 약간 그 옛날 그 옛 그 부여의 성벽 바깥쪽에 이제 능이 왕능이 많이 있고요. 그 왕릉을 관리하는 능사란 절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법당터 옆쪽에, 네. 옆 뒤쪽에, 네. 거기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절에서 필요로 한 공예품들 만드는 공장이 있었나 봐요. 그 자리 지하에 묻혀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털을 그 좀 새롭게 닦으려고 네. 하다가 네. 우연하게 발견이 됐거든요. 이제 네. 중요한 것은 무슨 뭐 그릇 조각이나 이런 게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이 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극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그 발굴 당시 상황을 보니까요. 네. 그게 그냥 버리 땅에 그냥 우연히 묻혀져 있던 게 아니라 구덩이에 네. 유물이 꽉에 나무 상자에 넣어가지고 들어있었고 네. 그 위에 모래하고 네. 숯하고를 적층을 시켜가지고 들어있었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밑은 이제 약간 그 우물 비슷하게 습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금속이 사실 부식이 되는데 네. 습기가 해서 오니까 부식이 안 되고 거의 1000년 넘게 이제 보존이 됐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묻혀진 상태를 보니까 아무래도 그 뭔가 이렇게 백제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네. 그 절에 있었던 스님들이 그 위기라는 것을 아시고는 이제 굉장히 귀중한 거니까 땅에 상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묻은 다음에 숯하고 모래 같은 것들 위에다 얹어가지고 손상을 방지하는 그런 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대향로잖아요. 네. 크게 얼마나 한 거예요? 크게 한 요만합니다. 그게 한. 아주 크긴 크네요, 이게 진짜. 80몇 센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 금동대향로의 예술적 가치는 어떤 것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향로는 네. 향로죠. 네. 그러니까 절에서 네.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 놓았던 네. 향로죠. 네. 이게 보통 요만 정도로 만들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게 향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용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그 기능은 차치하고 일단 그 형태가 주는 아름다움이 맞아요.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에요, 보통은. 네, 그렇죠. 뭐가 좋은지 맞아요. 되게 멋있다, 화려하다 이러고 끝났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이 향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네. 맨 위에 이제 봉황이 이제 한 마리 만들어져 있는데 이 봉황의 모습들은 작은데요. 네. 마치 그 자동차, 고급 승용차에 보면 엠블럼이 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로 전체를 상징하는 역할이 네.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엠블럼의 특징은 굉장히 그 어떤 상징성에 강한 형태를 만들지만 되게 심플하게 만들거든요.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봉황의 모습들이 굉장히 심플한 면으로 네. 마치 요즘 그 자동차처럼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플하면서도 아주 그 액티브한 네. 동세가 이제 강조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기가 막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뚜껑하고 몸체가 있는 부분이 네. 이제 있는데 네. 여기 멀리서 보면 되게 화려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요. 산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그 안에 각종 캐릭터들이 네. 만들어져 있는데 자세히를 잘 안 보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캐릭터들이 네. 되게 요즘 캐릭터처럼 귀엽고 소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캐릭터 다 다른가요? 다 다릅니다. 와. 그래서 멀리서 보면 화려한데 네. 가까이서 보면요 되게 소박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캐릭터들이 모여가지고 네. 산 속에 네. 있는데 스님도 있고 호랑이 같은 애들도 있고 해서 마치 그 동화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캐릭터들 보면은 뭐 사람 얼굴을 한 동물도 있고 별별 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제 때 좀 유명했던 캐릭터들이 아니었나. 네. 근데 보면은 요즘 캐릭터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코끼리 한 마리 만들어져 있어요. 코끼리요? 네. 근데 코끼리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 이마가 이렇게 네. 비스듬해요. 근데 이제 코끼리가 전 세계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프리카 코끼리하고 동남아 코끼리가 네.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는 짱구예요. 네. 동남아는 이게 위가 경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이마에 사람이 네. 앉아가지고 얘를 부려요. 근데 딱 그 모습이 조합이 돼 있습니다. 백제 유물인데 그게 말해주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류를 했다? 네. 네. 지금 추정으로는 네. 그 백제가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백제 되게 좀 한반도 영역 안에서만 보통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은 조선 시대 때 말고는요, 이 우리나라 선조들은요, 네. 예, 굉장히 먼 거리를 교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흔적을 향로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뛰어나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맨 밑 부분이 정말 백미인데요. 네네. 받침대죠. 네. 받침대인데 용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중국이나 일본 같았으면은 용이 이제 향로를 입에 딱 물고 그쵸.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게 받침대 안정되려 그러면은 다리 네 개가 네. 바닥을 딱 버티고 있어야지 좀 안정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 백제 그 향로에서는요 네. 용이 다리 하나를 딱 올리고 있습니다. 오, 네. 기대칭으로. 네. 그러면 다리 세 개를 가지고 그쵸. 이 바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몸을 이 남은 다리하고 몸통을 가지고 이제 이 받침대 모양 몸을 비틀어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조각 실력이 네. 너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서양 조각에서도요. 네. 처음에 이제 고대 초기의 그리스 조각은요, 되게 뻣뻣합니다. 네, 뻣뻣하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르네상스 때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태리에서 가서 보셨을 수도 있고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다비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한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네, 네. 돌 돌리는 그 보자기 같은 거를 네. 올리고는 그러니까 한쪽 손을 올리니까 네. 전체 포즈가 비대칭이 네.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짝다리를 지품에 딱 서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건 조각에서 포즈 잡을 때 굉장히 상식적인 접근인데요. 그 동세를 주기 위해 가지고 신체를 이렇게 네. 뻣뻣하게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백제 그 금동대학로 조각에서 그 기법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 금동대학로 밑에 용은 네. 당시 백제 조각 기술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비대칭을 통해가지고, 네. 이 동세를 자아내는 이런 기법들은, 네. 이 서양의 그 그리스, 그 아테, 그 그리스의 그 인체종화의 절정에 달했던 네. 그 시기부터 확립된 이 그 포즈에 대한 비대칭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법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제가 이제 굉장히 놀라게 되죠. 아마 근데 이런 얘기는 어디에서도 뭐 못 들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입니다. 네. 네.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네.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백제 금동대학로의 가치는 되게 크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금동대학로는 뭐 백제 시대 그 공예 기술이라든지 네. 조각 수준, 그 다음에 캐릭터. 그다음에 그 현대적인 세련된 네. 아름다움들, 비례미 등등 해가지고 거의 백제 문화의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물과 좀 다릅니다. 그럼 이 금동대학로의 발견으로 백제 문화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뀐 건가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건가요? 아, 그 이제 제 개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백제 문화 전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도 좀 생기는데 이게 네. 이제 90년도 초반에 발견됐거든요. 네. 상당히 늦었죠. 백제 문화에 대한 관심은 특히 일제 시대 때 많았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유물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애들이 네. 독을 많이 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령왕릉 말고는 많이 이제 그 이제 독을 당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물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그 소박하다든지 뭐 자연스럽다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백제 문화를 이제 해석을 했더랬습니다. 했더랬는데 이제 백제 문화는 좀 뭐랄까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적 경향도 되게 크고요. 네. 장식적인 것도 되게 큰데 금동대학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네. 심플한 형태의 도자기들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백제 문화 그러면은 소박하다, 자연스럽다, 넉넉한 인심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동대학로가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네. 극도로 화려하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백제는 유물이 별로 없고 네. 되게 소박하다는 정도로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는요 이제 아마 그 일본에 있는 오사카 옆에 있는 아스카나 나라 네. 교토에 가보시면은 불교 문화가 고대 때부터 무지무지 화려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금동대학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되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백제도 불교가 발전돼가지고 네. 일본에 전수를 시켜줬는데 네. 일본의 화려한 불교 문화에 비해서 백제는 떨어진다. 그러면은 나라나 아스카 시대 때 그 찬란했던 불교 문화들은 전부 자기네들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토하고 뭐 나라 아스카 이쪽은 상당히 제가 좀 관심에서 많이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네. 확인해봤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있는 건 좀 백제 문화입니다. 네, 백제 문화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래서 뭐 그게 우리 거니까 가져와야 된다 이런 좀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네.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그리스 조각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왜요? 다 파손됐으니까. 근데 지금 그 그리스 조각에 대해서 연구가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작품이 없는가요? 네.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로마 시대 때 유행이 그리스 조각의 이미테이션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리스 조각 이미테이션들, 로마에서 만들어진 그 조각들을 보고 그리스 조각을 추정해가지고 네. 그리스 조각에 대한 연구들이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그 나라나 아스카이 문화는 그런 네.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됩니다. 아, 우리 백제 문화를 공부하는데 이제 일본은 네. 거의 가면은 이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영향을 받은 거니까 양식사적으로 우리 백제 문화를 충분히 재생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간엔 그게 좀 근거가 약했는데 네. 이제 그 금동향로가 등장하면서부터는 네. 이제 전세가 많이 역전이 됐죠. 되게 의미가 있는 유물이네요, 이게. 그렇죠. 향로를 네. 그 정도로 만들었을 것 같으면 부처님 어떻게 만들었을 거고 그쵸, 법당은 그쵸.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완전히 그 획기적인 전환.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익산에서도 네.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 뒤로 이제 그 발굴이 되면서 백제 지역에서 유물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엄청나게 화려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문화 혹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 전체를 네. 그동안 바라봤던 소박하다든지 자연스럽다든지 하는 이런 시각들을 완전히 좀 뒤바꾸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문화도 백제 영향을 아주 많이 받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통일신라 문화를 바라본 시각도 아울러서 많이 바뀌게 됐죠. 아, 그러면은 그 삼국시대 때 백제 문화가 가장 찬란했던 건가요? 찬란한 정도가 아니고 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부여 가보셨습니까? 네. 부여 가면 앞에 그 강이 있잖아요. 예, 네, 낙하암 있는데. 예.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국제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면은 네. 일본을 직항하는 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도를 간 직항도 있었고. 그게 내륙 한가운데 있는 도시지만 실제로는 강을 통해가지고 네. 전 세계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문화를 지금 시각에서 네. 이 바라보면서 뭐 옛날 고대 문화니까 뭐, 뭐 별 거 있을까 싶은데 네. 저도 깜짝 놀랍니다. 거의 웬만한 건 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금동대학로 지금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지금? 그거는 이제 그
부여해 있죠. 부여해 있어요? 네. 부여해 있긴 한데 네. 이제 그 향로에 그 이미테이션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미테이션에도 원형을 그 그 실리콘으로 네. 틀을 만들어서 네. 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게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은 네. 그 백제관에 그게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예, 그 직접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거예요, 그럼? 네, 똑같습니다. 여러 개 있으니까 뭐 네. 저기 그 한정 백제박물관 가서 보셔도 있고요. 그래서 네.